네, 이렇게 두 번째 게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긴장되다니요. 저는 아직 님의 실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방금 저서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분이 이제 제가 원해투리에서 뮤타를 뽑는다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투해투리에서 나온 그냥 진짜 뮤타의 머릿수로 그냥 머릿수 그 자체로 그냥 이겨버린 셈이죠. 진짜 초반에 저거 드론 쏠린 것도 진짜 왜? 그 게임은 그냥 예전 게임이니까는 뒤로 두고요. 이번 게임을 준비하는 마음이 커야 될것 같아요. 이번 게임은 네, 지금 벌써 전문 길드를 선택을 했죠. 네, 길드 선택을 했고 또 수행합니다. 네. 뭐 2단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봐야죠.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미 풀린 말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아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스포니플 취소하고 앞마당치고 그런 거 못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한번 길드를 선택을 했으면은 그 길드를 끝까지 수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길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단점은 보충하고 또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가지고 하는 게 저의 이런 길드를 선택함과 함께 바로 동시에 주어지는 어떤 임무와 같은 거예요. 저걸리는 최대한 숨기고 보내고 눈의 오버로드 좀 때릴 수 있게 해놓고 이분이 센스가 좋으시면 사실 이거 작업 안 해도 돼요.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네, 이제 테란이 무슨 길드를 선택하는지가 되게 관건이거든요. 숫자가 왜 이렇게 적어? 일부러 숨기고 있나요? 혹시라도 이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거 하면 큰일 나죠. 근데 뜬금없는 빌드는 아니네요.
염대럭이라는 거는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한자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저글링 러쉬를 가봅시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분명히 성공해요. 방금 싸운 거는 분명히 성공해요. 좋았습니다. 성공했죠. 당연히 쑥 올라가고 쑥 잡고 가고. 한 단 미스. 잡아주고 뻥.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좋아요. 지금 저기 해처리가 별로 없고. 아니 해처리래, 미쳤나봐요. 마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계속 저거 저글링으로 밀어붙여도 지금은 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의지할 것 같네요.
네, 삽가스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고치기는 완료한 것 같아요. 이건 테란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빅테란인가. 빠져나왔지? 그래도 저는 저게 산가스였지 산가스가 아니에요. 처음에 잡힌 게 아쉬워요. 그냥 딱히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고해요.